무태 끝에 이르자 땅과 땅을 잇는 긴 다리를 만났다. 들판의 거친 손들이 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남해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곳, 쪽빛 바다 사이로 손짓하는 봄을 만나보자. 금빛 비단이 천지를 뒤덮는다. 간밤에 뿌려진 봄비에 화들짝 놀란 고운 해. 까치밥 홍시처럼 농리 같다. 봄 기운에 살짝 취해 있던 남해가 활짝 기지개를 펴는 아침이다. 서해 강화의 보문사, 동해 양양의 낙산사와 함께 국내 3대 기도 도량으로 일컬어지는 보리암. 원효대사가 수도했던 이 산의 옛 이름은 보광산이었다. 조선 건국의 꿈을 품고 보광산을 찾아 백일 기도를 올렸던 이성계. 산에 비단을 둘러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한 그는 훗날 왕이 되었고, 비단을 입히는 대신 산의 이름을 지금의 금산으로 고쳤다. 한 발 한 발 정성스러운 걸음들이 보리암으로 향한다. 부처님을 모신 보리암의 보광자는 절대 촬영 불가. 해수 관세음 보살상 앞에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만 만나볼 수 있었다. 영험한 이곳에서 중생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들은 깨달아 도를 이룰 것인가? 금강산을 빼닮았다고 해서 소금강 또는 남해 금강으로 불리는 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고 있다. 가을은 위로부터 오고 봄은 아래로부터 온다고 했던가. 산 아래 계곡에 먼저 봄이 찾아왔다. 겨울을 지난 계곡물이 우레치듯 힘차게 녹아 흘러내린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어리를 비롯해 봄의 전령새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소리로부터 시작된 봄은 향기로 이어진다. 꽃잎이 아래로 향하며 피는 얼레지는 봄의 요정이라 불린다. 나무에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니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라 하겠다. 산새를 닮은 현우색의 꽃은 아쉽게도 1년 중 단 2주만 볼 수 있다. 소리와 향기가 어우러진 계곡에 왈츠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어쩌이 언니 경치가. 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언니 봐봐. 요쪽으로 해야 꼴로. 사방 막힘이 없다. 발 아래로 보이는 다도해가 하늘에 구름인 양 떠있다. 발 아래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아련하다.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 지족해협. 이곳에서는 빠른 물살을 이용한 축방염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축방염이란 바닷속에 부채꼴 모양으로 말뚝을 촘촘하게 박아놓고 썰물이 날 때 물살을 따라 물고기가 통발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바다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해에서도 창선교가 가려놓은 지족해협에만 죽방염이 남아있다. 본격적인 어업이 시작되기 전 바다 위에서 봄맞이 대청소가 벌어진다. 모래 바다 여기 모래 차있어. 모래 피는다. 모래 피는다. 한 올부터 사람까지 필요 꼭 있고 한 5월 때야, 5월 때 한 12월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 소동이지. 이제 곧 5월이면 그물 가득 올라오는 은빛 멸치들이 푸른 물결 위를 마구 튀기며 줄행랑을 놓을 것이다. 어서 빨리 봄이 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때를 썼던가.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물결은 부드럽게 휘어진다. 하늘 끝, 땅 끝, 한 점 신선의 섬. 남해는 오늘 밤 또 무슨 꿈을 꾸며 잠들까?